현대 건축의 거장 고 김수근 선생의 작품으로 알려진 청주의 한 목욕탕을 놓고 진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30주기 특별전이 청주에서 열리면서 논란의 불을 지폈습니다. 보도에 조미애 기자입니다. 고 김수근 선생이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청주의 한 목욕탕. 1980년대 지어진 이 목욕탕은 주인이 아내를 위해 삼고초려 끝에 김수근 선생에게 설계를 의뢰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며 유명해졌습니다. 하지만 김수근 문화재단은 김수근 선생이 말년에 건강이 악화돼 작품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이미 세상을 떠난 뒤 지어진 건축물이라며 부인했습니다.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제가 공식적으로는 김수근의 작품이 정하지 않는다. 돌아가신 이후에 준공이 됐고. 재단은 김 선생의 제자인 이종호 작품이라고 밝혔지만 가족들은 김 선생이 대표로 있던 건축사무소와 계약했고 김 선생이 설계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진위 공방이 팽팽한 가운데 김수근 선생의 또 다른 작품인 국립청주박물관에서는 선생의 30주년을 맞아 특별전이 개막했습니다. 건축 속의 자연, 자연 속의 건축이라는 주제로 설계를 하셨는데요. 이러한 건축 철학을 느낄 수 있는 자료들이 이번 특별전을 통해 공개가 됩니다. 김수근 30주기 특별전은 오는 8월 21일까지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열립니다. MBC 뉴스 조미입니다.